여기는 가장 제주다운 공간인 제주 돌문화공원이에요. 제주 감성여행에서 이곳을 빼놓으면 너무 아까운 곳이죠? 천국의 계단에서 인증샷은 필수고요. 여기는 신들의 정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커다란 돌로 만들어진 거성문화 속을 직접 걸어 들어가 보니까 비현실적인 느낌이 드네요. 바닷속 흙을 삽으로 떠서 제주도를 만들었다는 여신 설문대 할망과 여신의 500명의 아들들인 500장군의 이야기가 살아 숨쉬고 있는 신들의 정원이 이곳에 있어요. 전설의 통로에서 인생샷 찰칵. 바라보기만 해도 힐링되는 하늘 연못에서 일단 인생샷부터 찍을게요. 남태평양 이스터 섬의 모아이 석상을 떠올리게 하는 멋진 돌하루방 무리가 나타났네요. 돌하루방의 손을 잘 봐주세요. 오른손이 위에 있으면 문인석, 왼손이 위에 있으면 무인석이래요. 지성과 힘으로 나쁜 기운 몰아내기, 얍! 멋진 이곳에서도 인생샷 찰칵. 제주다움이 느껴지는 대자연 속을 걸으니까 기분이 상쾌해지네요. 500장군들의 당당한 기세가 느껴지는 곳을 걷고 있어요. 제주 거성 문화가 제대로 느껴지네요. 이곳 제주 돌문화공원의 규모가 정말 대단히 크네요. 무려 100만 평이래요. 그리고 21년간 돌로 만든 작품이 3만여 점 전시되어 있고요. 500장군들과도 인생샷 남겨볼래요. 어머니의 방 안에는 설문대 할망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 자연석이 하나 있는데요. 그 가치가 10억 원 이상이나 된다고 하니 놀랍죠? 이곳 돌문화공원을 둘러보니까 인생샷 포토존을 찍을 곳이 너무 많네요. 과거로 시간여행을 온 듯한 느낌이 드는 곳도 있고요. 제주의 가을을 대표하는 억새꽃 군락지까지 있어서 제주 감성여행지로 딱인 것 같네요. 돌문화공원의 전기 셔틀 500장군으로 타고 도란마을에 왔어요. 돌문화공원은 굉장히 넓은데요. 500장군호를 타고 편하게 둘러볼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제주어로 한은 많다는 뜻이니까요. 도란마을은 돌이 많은 마을이란 뜻이겠네요. 신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듯 평화스러워 보여서 제 마음까지 편해져요. 제주 전통 마을을 재현해 놓은 도란마을에서 제주의 옛 정취를 느껴보는 것도 색다른 제주 감성여행이 될 것 같네요. 신들의 정원을 품고 있는 제주 돌문화공원에서 제주 감성여행을 즐기며 나만의 인생샷 포토존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